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레이어 단발 커트예요. 에다가 보니펌 할 거예요. 뿌리 살려주시고 예, 풍성한 볼륨에다가 밑에 이렇게 C컬 그래서 보니펌을 할 거거든요. 단발 보니펌.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고객님이 오시면 해야 할 일들이 모발 진단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어떤 펌을 어떤 시술을 했는지 몰라서 저희가 1차적으로 또 경화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쿠아프레틴 A로 저희가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그거는 뭐냐면 경화도 풀어주고 또 모발 진단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친수성 곱슬이에요. 곱슬이고 모발은 대체적으로 건강해요. 그래서 저는 바로 pH 9.5짜리 C1 강곱슬 펌제를 바로 도포하겠습니다. 전처리가 없어요. C1에다 아쿠아프레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네 이렇게 바로 도포하겠습니다.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예요. 네. 연아 쉽게 쉽게 보셔야 돼요. 네, 자 어떤 펌제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는 아쿠아프레틴 A로 먼저 1차적으로 도포하셔서 10분 정도 방치하면 경화도 풀리면서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모발 진단이 정확하게 된 다음에 예, 거기에 맞춰서 펌제가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C1 강곱슬 펌제에다 아쿠아프레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진행을 해도 무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C1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를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그러니까 C1으로 도포한 다음에 열처리 10분 했거든요. 한번 컬 테스트 해볼게요. 어때요? 많이 늘어지죠? C1인데도 많이 늘어져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1 다시 한번 pH 9.5짜리에다가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한 펌프씩 넣어서 2차 연화 들어갈 거예요. 자, 2차 연화도 미친 연화입니다. 네, 발음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자, pH 9.5짜리로 전처리 없이 지금 제가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C1 예, pH 9.5짜리 펌제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벌써 느낌이요, 이렇게 약간 통통해지면서, 네, 지금 저희들 그냥 흔히 요즘에 얘기하죠. 깊은 연화, 깊숙하게, 연화를 깊이 봐서, 네, 확실하게, 연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자, 무너져야 돼요. pH 9.5짜리로 열처리를 하고 다시 pH 9.5짜리로 한다면 얘가 무너져야 되는데 통통해지면서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네, 연화 후에 깨끗하게 물로 헹구고 나왔어요. 자, 어때요? 건강하죠? 네, 연화 9.5짜리로 제가 미친 연화를 봤는데 깊숙한 연화를 봤어요. 자, 수분 조절하고 조절하고 나서 와인딩. 네, 1차적으로 수분 조절한 다음에 제가 사이드뱅으로 한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17mm를 가지고 네, 앞쪽은 제가 그냥 가볍게 할 거기 때문에 17mm로 뿌리 한번 살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놓으신 다음에 22mm입니다. 22mm를 네, 이렇게 수분 건조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자, 피카는 첫 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이드 뱅으로 할 거기 때문에 네. 자, 너무 쉽죠?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볼륨 매직기 가지고 어떤 핸들링을 하시는 것보다요. 네,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피카의 원권을 가지고 네 하시면 더 쉽게 예, 예쁘게 예, 나옵니다. 자, 지금 보니펌 할 거예요. 네, 자 볼륨을 크게 주면서 웨이브도 C컬 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고객님은 예, 풍성한 볼륨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자. 어때요? 연화가 잘 되니까 그냥 슝슝슝 잘 올라오죠? 네,
이 상태에서 수분 건조하시고 가볍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컬을 강하게 앉을 게 아니라 C컬 정도에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사이드 바잉 할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수분 한번 건조했죠? 이 상태에서 와인딩. 가볍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우측 파트로 넘어가. 네, 우측 파트. 네, 사이드 뱅에 있어서 구렛나루예요. 구렛나루. 자, 99mm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아름답게 자연스러운 억지로 만든 그게 아니라 네, 피카에 이 봉이 킨 걸로 하니까.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네, 사이드 뱅을 위해서 제가 앞사이드에 네, 이 부분을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판넬은요, 네, 22mm로 와인딩 할 거예요. 피카는 그 봉이 기니까 그냥 길게 잡고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이게 과연 짧은 거나 볼륨 매직기로 이게 표현이 될까요? 네, 피카의 이 롱 하이롱 때문에 네, 쉽게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네, 좌측으로 네, 좌측도 마찬가지로 좌측 구렛나루는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19mm로 수분 조절하시고 구렛나루 먼저 와인딩 하겠습니다. 네, 피카는 첫 뜸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보니 펌, 시컬 펌, 풍성한 시컬 펌을 할 거예요. 단발도, 커트 단발도, 레이어 커트 단발로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22mm 네, 피카의 22mm로 네, 사이드 뱅 네, 페이스 라인 쪽에 이렇게 잡겠습니다.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게 가능해요. 네, 너무 멋있어요. 자, 자 이렇게 하고 네, 와인딩. 네, 일단 1차적으로 보니펌을 하기 위해서 뿌리를 많이 잘 살려야 되겠죠. 피카의 장점입니다. 네, 슬라이스 얇게 뜨시고요. 더블로 뿌리 살릴게요. 자, 두피에서 90도 각도 들으신 다음에 네, 13mm. 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옆으로 빼기. 와우, 뿌리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17mm 그대로 넣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어때요?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보니펌 뿌리는 다 살렸고요. 와인딩 들어갈 건데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세 파팅으로 나눠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측 파트 첫 번째 판넬. 자, 19mm예요.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보니펌은 C컬도 강하지만 볼륨감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19mm로 천천히 와인딩하고 있는데 보시면 제가 노하우를 드리면 여기가 끝이 있고 이쪽이 또 끝이 길죠? 이럴 때는 이쪽부터 천천히 끝뜸을 줄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오질 않아요. 네. 어만들 따라서 하시면 네, 다 줘요. 네, 주라 다 주라 그러죠. 네, 열펌 머만들 따라오세요. 제가 쉽게 쉽게 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원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펴주시고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네, 우측 파트 두 번째 판넬 네, 22mm.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피카는 봉이 길다 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네, 숲을 한번 건조하신 다음에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첫 뜸이 아니라 수분을 건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송송송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자, 끝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가 레이어 커트를 치다 보니까 어때요? 층이 있죠? 길 때 이 먼저 이 끝이 있는 부분이 먼저 빠지겠죠? 그래서 천천히 끝뜸을 들이쉬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천천히. 네, 피카는 봉이 길어서 예, 다른 아이롱, 짧은 아이롱보다는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릴렉스하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네, 벌써 다 말렸네요. 건조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측으로 넘어가요. 좌측으로. 네, 좌측도 두 판넬로 나누겠습니다. 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첫 번째 판넬. 자,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머리카락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통통통 올라오죠. 너무 재밌죠. 네, 끝이 자, 이 끝에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뜸이에요. 네, 자, 끝이 떨어지지 빠지지 말게 이렇게 해서 끝을 네, 뜸을 주면서 와인딩 하시면 자, 이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살짝 놨다 놓으세요.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네, 좌측 파트, 좌측 파트에 예, 두 번째 판넬입니다. 22mm. 네, 22mm로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빗하고 아이롱을 딱 붙여주세요. 윤기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전요, 피카의 롱 아이롱 만나면서 너무 재밌고 쉽고 그래요. 네. 자, 그동안에 아이롱 펌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어렵다. 편견을 버려주세요. 피카의 롱 아이롱하고 미친연화로 하시면 아이롱 폼이 너무너무 재밌어져요. 네. 또 오랫도록 제가 해왔던 그 원권의 아이롱 있죠? 그거에 대한 노하우도 다 풀어드릴게요. 예. 피카와 함께 하세요. 네. 머만들이 연화 보는 것도 쉽게 가르쳐드리고 원권 아이롱도 쉽게 가르쳐드릴게요. 저만 따라서 하십시오. 예. 벌써 다 건조됐네요. 자, 내 앞으로 놓고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백바트. 네, 지금 네이프 부분에 3단계로 해서 지금 17mm로 와인딩 했고요. 네, 나머지 부분 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백바트. 자, 19mm로 제가 할게요. 자, 수분 조절을 위해서 예, 케라틴 폴리를 분사합니다. 예, 하시다 보면 수분이 건조되죠? 이럴 땐 수분을 물로 분사를 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피카에 있는 폴리를 분사를 하셔서 하면 예, 수분도 조절이 되고요. 또 컬도 강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피카에 있는 폴리를 분사하시는 거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네. 자, 수분이 건조가 되면 조금만 기다리셔요.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뜸에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얘가 이렇게 송송송송 잘 튀어 올라와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다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네, 공회전 하시면서 얘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자, 19mm. 그 다음 파팅 넘어가겠습니다. 예. 백파트 다섯 번째 판넬입니다. 자, 이번에는 22mm예요. 자, 수분 한번 이렇게 살짝 건조해 주시고요.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되게 쉽죠?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수분이 건조되면, 벌써 다 건조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섯 개 했어요. 여섯 번째 판넬,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예, 이 상태에서, 예, 그대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때요?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살짝만 제가 살짝 있다가 또 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와인딩이 됐네요. 네, 그래서 여섯 번째 됐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입니다. 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예. 그 다음에 천천히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런 상태에서,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예, 펼쳐돼서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위로 올렸다 놓으시는 거예요. 네, 제가 본인 펌을 위해서 조금 섬세하게 오늘 와인딩을 했는데요.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 네, 보시면 그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화하고 나서 하이 프로틴 샴푸, 단백질 샴푸로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사이드뱅, 예, 제가 와인딩 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네,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예쁘죠? 볼륨도 많이 살아있고요. 예, 또 컬도 22mm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네, 지금 따뜻한 바람, 찬 바람 제가 교차해서 건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한 80%, 90% 정도? 예, 볼륨감 굉장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네. 자,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어우, 굉장히 예뻐요. 깜찍하게 그 보니펌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자, 이쪽에도 보시면 제가 그냥 사이드뱅 식으로 이렇게, 네, 예쁜 컬이 생기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고객님도 집에서, 홈에서도 손질도 편안하고, 네, 괜찮습니다. 아우, 너무 예뻐요. 깜찍하게 잘 나왔어요. 네, 완전 건조하고 또 예쁜 사진 올려드릴게요.